4월 3일 탭스 기출문제 독해 전 문항 상세 해설 강의입니다.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의 이유, 빈출 단어들을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출제 방식과 유형별로 조심해야 될 함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각 문항별로 꼭 맞춰야 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까지 표시해드릴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갈 거고요.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파트 1 빈칸부터 1번 박물관 셔틀버스가 원래 1시간 간격이었는데 이제 30분 간격으로 더 자주 운행될 거라는 지문이 나왔고요. 첫차 시간이나 요금은 그대로 유지될 거다 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셔틀 운영이 more often 더 자주 운영될 거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2번 조카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 future보다 present 미래보다 현재를 조금 더 만끽하면서 살기로 결심했다 라는 일화를 소개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enjoy the moment 그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현재 present를 the moment로 살짝 돌려서 표현을 했죠.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take some time for others 타인을 더 신경 쓰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얼핏 들으면 뭔가 주위를 둘러보고 이런 게 현재를 즐기는 것과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미래가 아니라 딱 그 현재 시점을 중시한다는 거지 나보다 타인을 더 신경 쓰겠다 라는 얘기는 아니죠. 완전 다른 얘기고요. present 다양한 뜻이 있는 빈출 단어죠. 3번 어떤 X라는 회사가 작년 개편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profit 실적을 따로 책정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그 각 부서별로 각각 다르게 보상을 하는 체계가 생겼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각 부서별로 profit을 극대화시키려고 reduce costs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새 제품은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퇴사한 사람이 이 비용 절감 그만 신경 쓰고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Stop putting cost cutting ahead of innovation 혁신보다 비용 절감을 더 앞에 두는 걸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시하면 안 된다 이런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Profit, reduce, ahead 전부 빈출 단어고요. 4번 어떤 인간 관계에서 미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이 현재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optimistic about future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지문의 bright outlook이라는 표현이 optimistic으로 돌려서 출제된 선택지죠. 5번 coral reef가 이 파도에 대한 natural barrier 자연적인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없어지고 있다. 벌써 50%가 없어졌다. 그래서 coastal area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는 이 자연적인 방패막을 잃을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deprived of natural defense 자연적인 그 방어를 잃게 될 거다 라는 표현이 정답이었고요. natural barrier가 natural defense 이렇게 돌려 말하는 선택지죠. 6번 어떤 축구팀이 two right fullbacks 그러니까 한 포지션에 주전 선수 두 명을 영입했다 보니까 이제 기대를 했는데 막상 시즌이 시작되니까 한 명은 기복이 있고 남은 한 명은 과거 부상을 완전히 회복 못해서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결국에 둘 다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lower performance than expected 결과적으로 두 선수 다 기대 이하로 못했다 요런 류의 내용이 정답이었고요. performance 빈출 단어고요. 7번 지하철 맵 노선 도우를 더 간단하게 만든 혁신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exact geography 실제 지리와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limit to several symbols 몇 가지 기호로 제한을 하고 간단하게 만들었더니 popular to normal people 일반인들한테 더 인기가 많아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simplified for practicality 실용성을 위해 더 간단해졌다 라는 선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limit to가 simplified로 popular to normal 일반인한테 인기 있다 라는 표현이 practicality 실용성으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죠. practical 빈출 단어고요. 8번 셰익스피어 소설을 보면 왕이 국가의 기본 형태로 계속 묘사가 되었다. Only natural to Shakespeare to set a king as ruler 왕을 룰러로 설정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나 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monarchy is a default form of government 왕조가 정부의 기본 형태다 라는 표현이 정답이었고요. king이 monarchy로 그리고 ruler이 default form of government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고요. 이제 연결어 유형 9번 미국의 각 주들이 예전에는 일부 주만 flag 이 국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더 많은 주들이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이 뚫리고 어떤 아칸사스라는 주는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국기가 있고 뉴멕시코는 스페인 관련된 어떤 국기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 빈칸 뒤에 나온 내용들이 모두 그 앞에 나온 문장의 예시로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for example이 정답이었고요. 10번 underground 지하
주거시설이 그 도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지문이 나왔는데 도시 집값이 너무 높아서 그 해결 방안으로 지하 주거시설이 제기되었다. 근데 채광 등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아마 비판을 받을 거다. 근데 빈칸이 뚫리고 동일한 비용의 다른 대안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을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판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나은 대안이다 라는 내용이니까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정답이었고요. 다음 딴소리 유형 11번 파인애플 냉장고에 several days 며칠 동안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다 라는 첫 문장이 나왔고요. A에는 통을 열고 파인애플을 잘라 넣어라. B에는 오렌지 주스를 좀 넣으면 browned 갈변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다음 C 그 상태로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freezer 냉동실에 넣으면 1년 동안 싱싱하게 유지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간도 며칠이 아니라 1년이고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이라는 점에서 둘 다 그냥 관련 없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딴소리였고요. 12번 거미와 곤충은 다르다. 거미와 곤충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A 문장에는 뭐 다리 개수가 8개 6개로 다르다. B도 뭔가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D도 곤충은 몸통 구조가 3개로 동일한데 거미는 뭐 구조가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C에 뜬금없이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차이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딴소리였고요. 다음 메인 유형 13번 어떤 신발 가게가 Return Policy 반품 정책을 더 엄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뭔가 최근 시험에 굉장히 비슷한 소재의 공지가 또 동일하게 나왔었죠. 요새 자주 나오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Start Restriction 반품 규정에 대한 제한을 이제 시작할 거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Return Policy Restriction 모두 빈출당하고요. 14번 Income Ladder 소득 사다리를 그 더 위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라는 내용의 지문이 나왔고요. Harder to move up income ladder 소득 사다리 올라가기가 더 힘들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harder to succeed due to economy 이 경제 때문에 성공하기가 더 힘들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 경제 상황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뭐 불황 때문에 힘들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맞는 말이라 해도 소득 계층 간 이동 income ladder 라는 이 지문에 접점이 없는 선택지죠. 메인 유형은 단순히 맞는 말이 아니라 모든 문장을 포괄하는 접점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오답인 선택지고요. income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저득점 2순위 빈출 단어고요. 15번 어떤 호텔이 회사 직원들에게 profit sharing 뭔가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정책을 몇 년 전에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투자자들한테 욕을 먹다가 그 정책 덕분에 이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가서 실제 profit도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정책이 되었다.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퀄리티가 이 컴퍼니로 하여금 thrive 회사가 변형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의 선택지가 정답이었고요. 이 문제는 맞는 말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A 직원 대우를 잘해주는 정책이다 뭐 이런 내용이나 CEO의 reputation이 더 좋아졌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긴 하고 지문에 직접 언급되기도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지문의 접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오답인 선택지들이고요. profits도 자주 나오는 비추 단어죠. 16번 어떤 생태계에 늑대가 없어지면서 그 늑대의 먹잇감이던 어떤 동물이 늘고 뭐 나무가 생기고 뭐 댐이 어쩌고 저쩌고 물이 줄어들고 뭐 어떤 서식지가 없어지고 등등 이런 온갖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Ecological Consequence of Absence of Wolves 이 늑대의 부재로 인한 생태계 영향들이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Absence 빈출 단어고요. 이제 코렉트 17번 전 여친한테 이 과거에 설명 없이 이별해서 미안하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좀 독특한 소재가 나왔죠. 여기서 편지를 쓴 목적은 To apologize for past behaviors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apologize behavior 전부 빈출 단어고요. 18번 TV 케이블 채널에 그 주파수가 변화하면서 채널의 그 번호가 변화된다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번호만 변화될 뿐 채널의 총 개수는 동일할 거고 가격이나 어떤 기기도 동일할 거다. 그냥 그 주파수만 리셋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The number of channels available 이용 가능한 채널의 개수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TV 채널 numbers 동일한 number라는 단어가 포함된 낚시 선택지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건 채널의 번호를 의미하는 거고 이 번호는 바뀐다고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Available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출 단어죠. 19번 Train Derailment
기차 탈선 사고에 대한 조사에 대한 지문이 나왔고요. 처음엔 이 rail, 선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조사 결과 이 선로는 maintained to the required standards, 법으로 규정하는 필수 수준까지 잘 관리가 되고 있었다. 오히려 원인은 train regulation, 그 기차 운행의 규제가 옛날 기준으로 돼 있어서였다. 현재는 그 트래픽도 늘고 화물도 늘고 화물에 이상한 케미컬 같은 좀 독특한 화물도 추가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regulation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기차 운행 속도 제한, 뭐 화물에 대한 제한, 그리고 train maintenance, 이 기차 관리를 조금 더 자주 하는 등 이런 운행에 대한 regulation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수사 과정에서 not discovered, 발견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고요. Infrastructure, 시설 관리 미흡 때문에 탈선 사고가 났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왜냐면 레일 그 선로는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레일이 infrastructure라는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돌려 말했다 보니까 한 번에 캐치하기가 어려운 선택지였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train maintained improperly, 이 기차가 관리가 미흡했다 라는 선택지가 나왔는데 그 제한한 상황 중에 train maintenance를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말은 현재 그 maintenance 빈도가 그 현재 상황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발견된 내용이 맞고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그 rail, 선로가 maintained properly, 잘 관리되고 있었다 라는 내용과 혼동하면 안 됐던 헷갈리는 오답이었고요. maintenance, require, infrastructure, chemical 전부 빈출 단어고요. 20번, T로 시작하는 어떤 나라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벳만 기억하면 되겠죠. 어떤 다른 두 나라에 속해 있다가 러시아를 따르려고 독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독립 선언한 지 2년 후에 원래 속해 있던 어떤 M이란 나라와 전쟁까지 했다. 현재 어떤 국가가 갖춰야 될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는 하지만 UN한테 not acknowledged as sovereign country, 자주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이 나라를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no exception, 마찬가지로 자주국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sovereignty unrecognized by Russia, 러시아한테 자주국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not acknowledge가 unrecognized로 돌려 말한 선택지죠.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러시아를 따르기 위해서 독립을 한 거고 독립을 했던 나라는 다른 곳이었죠. Sovereign, Exception, Recognize 모두 빈출 나오고요. 21번 어떤 의학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LE로 시작하는 치료법이 그 척추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고통을 줄여준다. 근데 이 방식은 More alleviating nerve pain than lessening joint pain. Joint, 관절에 대한 고통을 줄여주기보다는 nerve, 신경 고통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More effective to nerve pains than joints, 관절보다는 신경에 효과적이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Alleviate, 고난도 빈출 단어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고유 명사들을 단순 알파벳으로만 기억해놓고 푸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22번 이번 달 실업률이 지난달에 비해서 0.2% 떨어져서 현재 5.6%로 떨어졌다. 그리고 mild weather boost up construction, 따뜻한 날씨가 건설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비록 현재 환율 때문에 무역은 좀 불리할 수 있어도 경제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weather favorable to building houses, 날씨가 집 짓기에 우호적이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construction이 building house로 또 돌려 말한 선택지죠. construction favorable 빈출 단어고요. 다음 인퍼 유형, 어떤 에디터, 편집장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당신의 그 children education, 애들 교육에 있어서 outdoor activity를 늘려야 한다 라는 주장, 그 의도 자체는 좋다. 근데 정확히 어떤 activity를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애들 교육에 있어서의 outdoor activity 분야는 needs research further,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24번 뉴욕의 conscription, 징병에 대한 시위가 열린 사건을 다룬 지문이 나왔는데요. 이 시위가 역대 최대의 규모였고 백인 남성들이 미국 civil war, 내전 시절의 강제 징집에 대항해서 열린 시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작 이 전쟁으로 이득은 부자들이 보고 군대는 일반 백인 서민 남성들만 간다가 첫 번째 불만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흑인들은 US citizens,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였습니다.
여기서 흑인은 draft, 이 징병 당시에 미국 시민이 아니었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똑같은 징병이라는 의미의 conscription이 draft로 돌려 말한 선택지고 이 두 단어 모두 빈출 단어였습니다. 25번 regenerative medicine, 신체 일부를 재생시키는 의료법이 또 나왔는데 이 방식은 신기술이라서 리스크가 많아서 국제적인 규제가 있다. 근데 speed to market, 빨리 상용화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규제를 잘 안 지키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effective regulation undermined by pursuit of profits, 수익 추구가 효과적인 규제를 방해한다 라는 내용의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speed to market, 빨리 시장에 보내는 그 표현이 pursuit of profits, 수익 추구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죠. regulation, undermine, pursue, profit 모두 빈출 단어고요. 마지막 파트 4, 긴 지문. 첫 번째 긴 지문에는 어떤 conference, 스케줄 변경에 대한 공지를 알리는 이메일 글이 나왔는데 그 conference를 준비하는 스태프 대상으로 보내진 이메일이었죠. 그래서 몇 개 행사가 캔슬이 됐다. 근데 그중 하나는 어떤 A라는 내부 사람이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건 대체가 됐고 나머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공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26번 이 편집글의 메인 목적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To notify staff of change, 직원들한테 변경 사항에 대한 공지를 하기 위해 라는 선택지가 정답이었고요. 27번 correct 유형에는 이 cancelled session 중 일부는 not replaced yet, 아직 완전히 대체가 되진 않았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만 대체가 된 상황이었죠. replace 빈출 단어고요. 두 번째 긴 지문에는 어떤 항공사에서 개최하는 사진 콘테스트에 대한 공지글이었는데 이 세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다섯 명씩 수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수상을 한 게 do not preclude another 수상, 그러니까 다른 수상의 자격을 박탈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중복 수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모든 카테고리 포함 한 명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 대상은 아무 목적지로의 왕복 1등석 항복권 두 장이랑 어떤 언론 보도 혹은 상금 등의 어떤 추가적인 특전이 있었고요. 각 카테고리별 상은 그냥 아무 목적지로의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두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28번 첫 번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질문은 Outline Submission Guidelines, 이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명이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29번 correct 유형은 한 참가자가 여러 카테고리 수상에 대해 eligible,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중복 수상이 가능하다 라는 표현이 들어간 선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preclude, submission, guideline, eligible 모두 빈출 단어고요. 세 번째 긴 지문에는 이 NAJ라는 기자연합과 FEF라는 어떤 정치인에 의해 운영되는 에너지 산업을 위한 think tank, 어떤 연구기관, 이 둘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한 지문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조직에 대한 이름은 알파벳만 기억하면 되죠. 그 FEF라는 데는 이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을 옹호하는 입장의 글들을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impartial, neutral 이렇게 중립 적인 입장이 아닌데 identify themselves as reporters, 어디선가에서 그들 스스로를 기자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NAJ라는 기자 연합이 열이 받아서 불만을 제기한 거죠. 니네 중립적인 입장 아니니까 기자라고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30번 Why was NAJ angered? 이 기자연합은 왜 화났냐? 라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는 이 FEF employees가 represented as reporters, 자신들을 기자라고 지칭해서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identify라는 표현이 represented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죠. 31번 인퍼 유형에는 articles from FEF have biased views, 이 FEF 직원들이 쓴 글들은 편향된 관점이 있을 거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정치인 이해관계 때문에 에너지 산업을 옹호하는 글들이라는 내용에서 편향된 관점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었어야 되고요. Not impartial neutral,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biased라는 반대말로 돌려 말해진 선택지죠. 헷갈린 오답으로는 NAJ members were incorrectly cited by FEF, 그러니까 FEF라는 집단이 이 NAJ 기자연합의 글을 잘못 인용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 서로 인용한 문제는 없죠. 그냥 뭐 내 글을 직접 뭐 잘못 갖다 써서 직접적인 피해를 줘서가 아니라 그냥 기자가 아닌 애들이 기자라고 사칭을 하니까 열이 받은 상황인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었고요. Identify, Represent, Bias, Cite 전부 다 빈출 단어고요. 네 번째 긴 지문에는 Forensic Investigator, 어떤 과학수사관이 일하는 데 있어서 Contextual Bias, 이 맥락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편견, 편향된 관점에 관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Bias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는 이 Contextual Bias의 단점,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CB가 있을 때는 자칫 편향된 관점으로 부정확한 판단을 내릴
내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단에는 오히려 이 CV를 가지고 있을 때 장점, 도움이 되는 점이 나왔는데 뭘 찾아내야 되는지를 오히려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32번 메인 유형에는 Difference in Opinion of Contextual Bias, 이 CV에 대한 의견 차이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각각 장단점, 상반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Prevalence of Contextual Bias in Forensic Investigation, 이 과학 수사에서의 이 CV의 Prevalence, 만연함,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많이 있다라는 게 실제로 맞는 말일 순 있어도 이 장단점이라는 접점은 아니죠. 그냥 이 접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된 내용인 거죠. 배경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오답인 거고요. 33번 인퍼 유형에는 이 CB, contextual bias는 useful in certain contexts,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된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는데 두 번째 문단,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 상황이 있다 라는 내용에서 아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certain contexts 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했던 선택지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good forensic, 잘하는 수사관은 can use contextual bias flawlessly, 이 CB를 완벽히 문제없이 다룰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꼭 실력이 좋다고 해서 이 contextual bias를 더 잘 다루고 못 다루고 이게 갈린다는 내용은 없었죠. 단지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한 유추로 볼 수 있겠고요. prevalent, context 모두 빈출나라고요. 마지막 긴 지문에는 이 독일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로 끝난, 그래서 결국 나치로 이어진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 S로 시작하는 사회주의자 집단이 처음에는 violent, 폭력적으로 기존 왕조로부터 권력을 쟁취해서 일반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다고 나왔죠. 근데 executives ill prepared, 이 리더들이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그 과정상에서 follower들이 서서히 떠났다. 그 이후에 이 기존 정부는 어떤 용병들을 고용해서 반격을 했고 추후에 나치가 등장했을 때 이 S라는 집단과 기존 정부 쪽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기를 싫어하는 바람에 그 와중에 나치가 결국 권력을 쟁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34번 코렉트 문제에는 redistribute power away from central government, 중앙 정부로부터 권력을 재분배하려 했다 라는 선택지가 정답이었고요. 35번 왜 S라는 그룹의 followers, 지지자들이 떠났냐 라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은 plans of leaders inadequate, 이 혁명 리더들의 계획이 불충분, 부적합해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선택지가 정답이었고요. 이 리더들이 ill prepared,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라는 표현이 plan이 inadequate 했다 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해진 선택지였죠. Violence, Executive, Central, Adequate 모두 빈출당하고요. 자, 독해 전 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점수대별 필수 문항을 마치기 위해서 이 점수대별 공부법을 꼭 따라서 내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하시길 권장해드리겠고요. 오늘 다뤄봤던 유형별 풀이법과 낚시 패턴, 내 점수에 필요한 단어만 선별된 빈출단어, 내 점수에 필요한 문장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고요.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탭스 공부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